요거 한번 볼게요 그럼. 자, 적은 쓰러트려야 합니다. 하지만 뮤테어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 뮤테어가 주인공이네요 요건. 오, 만화의 매력을 구해서 보너스 지역에 들어가는 듯 사용하세요. 보너스 지역? 자, 만화의 매력이란 걸 얻으라고 하는데, 아, 네, 세븐은 폭망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6까지는 다 해봤어요. 1 빼고. 자, 주시자의 기둥, 고요한 드래곤의 눈, 하피, 뭐 요런 걸 갖고 시작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초반을 좀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주시자의 기둥으로 그 주시자로 원거리 공격을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드래곤의 눈도 조금 탐이 나네요. 뭐가 좋을까? 자,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자, 저는 아티팩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드래곤의 피, 드래곤의 블루드, 자, 처음으로 미션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드왈드, 난 그 이름이 싫어졌다. 그 늙은이는 윤택한 나이온 영토들을 윗대에서 물려받아 지키고 있다. 그는 시간을 낭비하고 성장을 위한 것이 거의 없다. 나는 그의 국경 옆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그의 그늘 아래 서 있었다. 그의 땅은 내가 갖겠다 라고 하네요. 오, 이번 미션의 주인공은 여자구나. 뮤테어. 자, 아무튼 요렇게 뮤테어란 녀석의 시나리오인데, 자, 요렇게 던전이네요. 던전 시나리오. 야, 이 건물이 하나도, 야, 심지어 동굴인도 뽑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시작하네요. 거의 뭐 아무것도 없이. 자, 일단 시민회관을 지어주겠습니다. 자, 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민회관을 지어주고요. 아, 생긴 거에 비해서 능력이 좀 구린 뮤테어. 그렇긴 해도 이 드래곤 이 정도의 능력이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요? 자, 일단 근데 스킬이 조금 극혐인 게 이 재산 관리를 갖고 나왔네요. 갈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드래곤의 능력은 제가 드래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제 입장에서는. 근데 재산 관리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아무튼 일단 요렇게 뮤테어 시나리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밑에 철광석 광산이 있네요. 자, 점령해주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 그 제가 그 초콜릿이 조금 남아가지고 약간의 그 이벤트 같은 걸로 피난민 캠프에서 무슨 유닛이 나온지를 맞춰가지고 퀵뷰 같은 걸 좀 드릴라 그랬는데, 미션 전체에 피난민 캠프가 안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자, 오크 대장. 자, 뭐야,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드래곤의 뼈 무릎바지가 있는 거 보니까, 자, 요번 시나리오는 뭔가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드래곤의 눈 뭐 요런 걸 주고, 요런 게 있는 거 보니까 드래곤 세트를 조합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인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야쿠8639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보자. 자, 차라리 주시자의 기둥을 빨리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시청 테크를 타는 것보다 이게 너무 병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뮤테어가 할 게 없어서. 자, 시청을 올리지 말고 사육장을 짓고 주시자를 올리자. 아, 오발타님. 네, 지금 잠수 중이신가 봐요. 자, 아무튼 성에 가서, 자, 주시자를 좀 뽑아주고, 자, 이렇게 뽑아주고 합치고. 자, 보자. 일단은 요렇게, 자, 보석 먹고 목재수 먹고. 자, 일단 아티팩트는 언제라도 얻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광산 같은 거를 우선시합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하시는 중. 오발타님, 그 혹시 이 드래곤의 피 미션에서 그 용병 캠프 그 피난민 캠프 없나요? 네, 돼지마법이랑 귀환은 배우고 가시면. 아, 요번 미션은 처음부터 귀환이 나오는구나.
자, 아무튼 하피. 자, 아마 일단 못 이길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세이브하고, 자, 요거를 하피를 이 동굴인으로, 자, 한 마리씩 나눠서 반격을 빼고, 그 다음에 좀 높은 녀석이 잡는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신경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은 그 희마매에서 약간 그 랜덤적인 그런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아, 진짜 딱 이벤트 하기에 피나미 캠프가 딱 적당한데, 뭐 쓸만한 거 없을라나? 자, 아무튼 하피. 자, 다섯 마리씩 나눠져 있네요. 탱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전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배치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자, 일단 이동속도 6칸이니까, 자, 전부 다 전진 배치시키고, 자, 동굴인 좀 밀집시키고, 자, 요렇게 일단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갖고 있는 마법은 마법의 화살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한방 써, 아니, 아끼자. 아니, 아니다. 한 방만 쓰자. 자, 한방 쓰고. 네, 마법 길드는 뜨는 게 적당히 시드로 고정적이니. 그렇죠. 그런 거는 아무래도,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으니까. 신생 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첫 턴은 대기. 자, 이렇게 쭉 대기 타주고. 자, 방어. 자, 여기 맞고, 맞고, 맞고. 자, 요렇게 바리게이트를 전부 다 쌓아주고. 자, 이제 슬슬 때려봅시다. 자, 치고, 빠지고. MC903님, 미스터 스릴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하피 핵이 이 녀석이고, 자, 요 녀석을 때리고. 네, 마녀의 오두막. 근데 오두막에서 딱히 할게 없지 않나요? 자, 요 동굴인을 괜히 나눴나? 이거 굳이 반격을 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냥 이렇게 툭 치면 죽을 테니까 굳이 반격을 뺄 필요가 없었던 것 같네요, 이거. 제가 괜히 나눴다. 자, 이거 뭐 그냥 싸웠어도 됐겠네. 좀 피해가 크긴 했겠는데. 자, 아무튼. 자, 요 녀석을 일단 대기 한번 타고. 자, 아무튼 일단 요 동굴인의 숫자가 좀 많기 때문에 이 숫자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자, 요 5마리. 자, 잡아주고. 자, 4마리 때리고. 네, 마녀 오두막에서 무슨 스킬이 뜰지. 아, 무슨 스킬이 뜰지. 그거 괜찮네요. 오케이. 그걸로 해야겠다. 자, 그러면 일단 마녀 오두막이 나오면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반격을 못하는, 자, 요 녀석을 먼저 잡고. 사르위아님, 리하이어. 자, 잡고. 동눈. 아, 참, 듣기만 해도 슬픈, 참 슬픈 단어네요. 동눈. 자, 요 아티팩트 먹고. 아오롱님, 리하이어. 자, 여기서 이제 주시자의 기둥을 지어주고, 자, 주시자가 원거리 유인시기 때문에, 자, 요게 있으면 그나마 좀 초반이 좀 쓸만하겠죠? 아, 지혜. 사르비아님 리하이어. 자, 일단은, 아직은 아니고, 이따가, 마녀의 오두막이 나오면 제가 잠깐 채팅창을 얼렸다가 풀 테니까, 그때 한번, 자, 그때 응모해주세요. 뭐라고? 자, 깜짝이야. 자, 일단 주시자를 데리고, 자, 요렇게 데리고. 자, 아, 응급치료. 자, 일단 이 지하 쪽은 뭐 거의 뭐 없는 것 같은데, 이 오크만 잡고 그냥 위로 올라가면 되겠다. 자, 그냥 바로 올라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 시청을 짓기 위해서, 자, 시청을 짓기 위해서 태클을, 자, 하나하나 타줍시다. 네, 초반에 하피 업그라는 하피, 마녀 하피랑 주시자가 주력입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하피까지 업그레이드 하려면 좀 진출하는 게 너무 느릴 것 같은데? 자, 일단 세이브하고. 자, 세이브를 하고. 그랜 라가님, 어서오세요. 자, 캠프파이어. 자, 사육장에서 요렇게 동굴인을 조금 합류시키고. 자, 오거가 있는데 요 녀석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세이브하고. 네, 무반격 공격에 속도도 빨라져서. 그러면 시청 태클을 조금 나중에 타야겠다.
자, 요렇게 5억 어의 무리가 나왔는데 생각한 것보다 숫자가 많네요. 요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 제가 생각한 것보다 숫자가 더 많네. 자, 화살 한 방. 자, 5억 어 메이지한테. 자, 대기. 자, 일단 주시자의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가나를 좀 보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몇 들어왔지? 35. 자, 요건 빠르게 그냥 포기합시다. 안 되겠네, 못 이기겠네. 자, 빠른 포기는 정신 건강에 아주 좋죠. 자, 아무튼 오늘의 첫 번째 게임 오버 영상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게임 오버를 안 당했구나. 오늘 웬일이지? 자, 아무튼 빠르게 로드하고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건가? 오케이. 자, 요걸로. 자, 일단 그러면은 그 주시자를 올렸고, 자, 하필 올리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서, 자, 하필 동지 지어주고. 아, 단두대가 뒤로 있어서. 네, 그렇죠. 앞으로 있었으면은 굉장히 잔인한 그런 장면이 연출됐었겠죠. 자, 얘가 주시자를 갖고 있으니까 요 녀석 하나 뽑아주고. 자, 여기 대장간에서는 요렇게 세뇌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자, 요게 초반에 굉장히 좀 유용한 많은 도움이 되죠. 자, 요 위에는 뭐가 있나 한번 쭉 볼게요. 자, 경험치. 자, 야, 독수리의 눈이 처음부터 이거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뭐야? 너 누구니? 자, 아이슬린. 오. 자, 굉장히 극 초반에 이렇게 만난 거 보니까 뭔가 위쪽에 성이 하나 붙어있나 본데. 자, 일단 주시자가 조금 많아 보이는데. 자,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네, 어서오세요, 327호님. 자, 얘 마법 있나? 자, 대기의 저항력. 굉장히 쓸모없는 마법이 하나 있긴 한데. 자, 요거는 저랑 병력이 굉장히 좀 비슷한 상황인데, 이거를 자, 이 뮤테어를 올려서 막아야 될지 아니면은 뭐 그냥 각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성으로 도망갈지. 자, 일단 하피를 올리고. 네, 일단 병력은 비슷한 상황인데 저 녀석이 조금 더 높네요. 조금 더. 자, 이렇게 하피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속도가 9가 되기 때문에 선탈 잡는 용도로 굉장히 좀 유용한 뭐 그런 상태가 되죠. 자, 일단 튀자. 자, 초반에는 병력 하나하나를 잃는 게 너무 좀 뼈가 아프기 때문에. 자, 일단 도망가고. 자, 7일차네. 아, 이거 좀 애매한데, 날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마법사 길드를 지어주겠습니다. 자, 마법사 길드 짓고. 자, 그 다음에 보자. 자, 하피핵 만들고. 자, 이렇게 뽑고. 자, 합치고. 프로메나데님 리하이어. 자, 요 녀석한테, 요 뮤테어한테 병력을 전부 다 준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위쪽으로 적군의 성을 공격하러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요 녀석은 자, 요 지하 관문에서 올라가서 위쪽에 뭐가 있나. 오, 자, 목재소. 자, 일단 쭉 올라가 봅시다. 자, 다음 주차에 뭔가 병력을 뽑은 다음에 출발하고 싶은데. 자, 일단 주차가 지났고요. 자, 세이브하고. 마법 청소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적군의 성이 어디에 있는 거지? 자, 도둑 소굴. 자, 레드 드래곤. 자, 일단 여긴 아닌 것 같고요. 로드. 자, 이럴 땐 빠르게 로드. 자, 적군의 성이 이쪽에 있나? 갈비님 리하이어. 여기 있네요. 자, 드래곤에이드. 여기를 이제 빠르게 치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계속해서 가봅시다. 자, 일방향 관문 입구가 있는데. 자, 여기는 어디랑 이어져 있을까요? 네, 가운데 길은 레드 드래곤이 막고 있어서 좌로 가거나 위로 가야 해요. 아, 오케이. 아, 성이 많아요. 자, 일단 여기가 어디랑 이어져 있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와봤는데. 자, 여긴 또 어디야? 자, 일단 여긴 뭐 나중에 가고.
자, 일단 맵이 좀 뭔가 굉장히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렇게 싱크홀? 자, 싱크홀 굉장히 위험한 빠지면 큰일 나는 뭐 그런 곳이죠. 자, 일단 중립성이니까 공격을 당할 위험은 없을 것 같은데. 자, 시작. 봉식이님 어서 대방했습니다. 자, 여기가 자, 드래곤 에이드. 일단 여기 여기도 중립이네? 자, 여기도 그 아까 그 녀석이 내려온 곳이 아니란 걸 알았는데, 그럼 그 녀석은 어디 있을까요? 자, 오크가 맡고 있고, 악마의 눈. 납골당부터 일단 들어보자. 자, 일단 세이브하고. 네, 지하 관문 통해서도 다른 필드에 4개인가 3개. 자, 일단 요렇게 납골당에서는 이렇게 언데드들이 나오는데, 요 녀석을 잡으면은 그 아티팩트를 주거나 아니면 뭐 골드를 주거나 뭐 그런 곳이죠. 자, 좀비는 때릴 필요 없고. 좋아, 게이득. 자, 요렇게 잡고. 자, 대기. 자, 저렇게 좀비의 이동력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주 널널하게 잡을 수 있는 뭐 그런 녀석이죠.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보다시피 3. 자, 이렇게 오기 전에 자, 잡아버리고. 자, 좀비는 저렇게 이동거리가 굉장히 똥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기 전에 충분히 때려줄 수가 있죠. 자, 금 1500.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많진 않았네요, 일단. 자, 요 악마의 눈이 합류하면 좋겠는데, 아, 역시. 자, 역시나 합류할 일은 없었네요. 자, 요거는 아무래도 로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악마의 눈이라는 녀석은 주시자가 업그레이드가 된, 뭐, 그런 녀석인데, 지금 상대하기에는 약간 그 병력 피해가 꽤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금 애매한, 뭐, 그런 녀석들이죠. 자, 이건 공격하지 말고 그냥 붙을까? 그냥 붙는 게 이득이, 아, 근접전 벌칙 없음, 오케이. 자, 그냥 때리고. 자, 이렇게 원거리 공격을 하는 뭐 그런 녀석이죠. 자, 붙고. 자, 요번 전투에서 우리 동굴인의 피해가 상당히 클것 같은데. 자, 때리고, 때리고. 자, 일단 세 마리. 자, 여기를 이렇게 무리해서 그냥 뚫어주는 게 좋을런지 아니면은 좀 나중에 뚫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싸웠으니까 자, 마무리를 해봅시다 한번. 자, 요렇게 일단 마무리. 궁술 좋지, 궁술. 자, 보석 연못. 자,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립성인데, 싱크홀. 지나이다님 어서세요. 자, 다른 곳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근데 여기는 뭔가, 중립 자원들이, 지키는 게 별로 없다. 그, 파수꾼 같은 게 거의 없네요. 자, 시청 올렸고요, 이제. 자, 턴 종료. 자, 침몰. 자, 나가은행 있고. 자, 여기를 뚫고 가야겠다. 여기 굳이 뭐 뭔가 쓸만한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좀 병력 피해가 있더라도 저기를 뚫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 그리고 보자. 자, 일단 시청까지는 올린 상태고. 자, 슬슬 이제 성체성 뭐 그런 거 짓고. 뭐 테크도 좀 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은데. 전 침묵의 사당 냥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렇게 올려주고요. 턴 종료. 자, 아까 그 녀석은 대체 어디 간 걸까요? 자, 세이브하고 치고. 자, 요렇게 오크들이 조금 나왔는데. 자, 우리 하피가 일단 이동거리가 높기 때문에, 자, 하피의 이동거리 이용해서 최대한 빠르게. 자, 일단은 마나 없고요. 자, 요 오크 대장부터. 자, 주시자로 이렇게 잡아주고. 자, 우리 동굴인 대기 한번 탈걸 그랬다. 괜히 그냥 접근했다. 자, 요렇게 일단 오크 한 마리 마무리. 자, 대장 잡고. 자, 일단 이제 오크 9마리밖에 안 남았는데. 자, 요 녀석도 이렇게 간단하게 찔러주고. 자, 드래곤 에이드. 야,
근데 아까 설명한 바에 의하면은 이번 미션이 굉장히 그 성이 많고 좀 돌아다니는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상당히 좀 귀찮은 미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어, 대기. 자, 대기. 자, 이렇게 최대한 대기를 이용해서 피해 없이 대지 마법. 자, 일단 좋은 건 많이 뜨네요. 근데 문제가 이게 밸런스 패치 버전이기 때문에 이 처음 미션에서 귀환을 배워주려면은 지혜를 고급까지 올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레벨이 너무 좀 모자랄 것 같다. 자, 일단 요렇게 자, 시민회 관은 지을 수 있네요. 그래도 자, 시민회 관 지어주고 사육장 있다. 사육장 어딨지? 여기서 자, 동굴인을 만들어주고 네, 그러게요. 아무래도 그 일반판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게 또 패치가 된 버전이라서 자, 여긴 또 뭐야? 자, 이제 얘는 어디 가볼까? 그러고 보니까 이 지하가 지하네요? 뭐야? 아까 말씀하신 게 이런 의미였구나. 네, 냥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 분명히 지하 관문으로 위로 올라왔는데 또 지하네?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자, 돈이 없어서 테크를 못 올리는 뭐 그런 상황. 네, 이상한 맵이네 되게. 자, 교역소 있고요. 자, 뭐지? 메두사 퀸. 자, 침묵의 회당. 자, 올라와서 마녀 오두막이 나왔는데 자, 다음 턴에 이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자, 일단 내려와서 자, 이런 애들은 뭔가 같은 종족이니까 좀 합류를 해주면 좋을 텐데 참 각박하단 말이지 세상이. 모플모플님 아카도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합류하네요. 게이드. 자, 합류를 일단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미션에서 같은 종족의 경우는 합류를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자, 일단 합류한 애들이 나왔네요. 그래도 네, 치트? 뭐가요? 네, 왜요? 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초반에 저 병력이면 뭐 그냥 따로 합류시킬 필요도 없이 밀어도 될 듯. 아, 그니까 요 주시자가 합류한 게 어마어마하다 뭐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입치트? 자, 아무튼 요렇게 하고 자, 간단하게 늑대 잡아서 경험치를